6km는 19분 39초, 한 10km는 40분 43초. 아니 all the wins. Yeah. No else got to get no call it quits. Yeah. Got to keep on moving no matter how hard it gets. Yeah. Better move out the way cuz I'm coming with harder hits. My head is as hard as a brick but I'm harder than that.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에서 온 달리기 1년 차 달리는 엄마 신기혜라고 합니다. All the wins. Yeah. No else got to get no call it quits. Yeah. Got to keep on moving no matter how hard it gets. Yeah. Better move out the way cuz I'm coming with harder hits. My head is as hard as a brick but I'm harder than all it is. You better move, you might get knocked out. Knocked out. You better move, you might get knocked out. Knocked out. You better move, you might get knocked out. Knocked out. You 네. 그 다 아시는 유명한 마라톤 선수 킵초게 있잖아요. 어느 한강을 뛰다가 그냥 킵초게 생각을 하면서 뛰었거든요. 그러다가 몇 번 되뇌이다가 갑자기 난 엄마 러너인데 뭐 이런 생각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름이 딱 잘 어울리는 거 엘리우드 에미어도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짓게 됐어요. 엘리와의 첫 인터뷰 지금 한 13개월 차 정도 됐는데 원래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달리는 행위 자체는 좋아했어요. 꼭 육상부를 한 건 아니었는데 학교에서 조금 잘 뛰는 뭐 그런 거 있으면 갑자기 막 대회 나가잖아요. 그냥 이제 해봤던 경험은 있어요.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기를 낳고 제가 이제 요가를 다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재밌게 다니고 있는데 얼마 안 돼서 문을 닫아서 아 역시 난 달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냥 이제 일단은 무작정 좀 나가서 달리게 됐어요. 이제 군인이신 아버지가 저희가 딸만 셋인데 이제 아무래도 또 딸만 셋이니까 또 아버지 성향도 있으시고 약간 호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제 운동을 시키셨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주위에서 권유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당연히 이제 운동선수의 길을 안 가려고 하다가 좀 뒤늦게 시작하게 됐어요. 운동을 한 거의 중학교 말 고등학교 가서 제대로 시작한 건 되게 엘리트 치고는 사실 되게 늦은 편이긴 하거든요. 요즘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의 특성상 되게 운동에만 매몰돼 있잖아요. 그게 되게 싫었어요. 좀 많은 경험을 좀 해보고 싶고 하다못해 대학생 가서도 되게 기회분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은 운동만 정말 운동만 하루 종일 눈만 뜨면 잘 때까지 하루 네 탕씩 운동만 하는 이 현실이 좋은 기회를 더 많이 접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만두게 됐어요. 뭐 누구나 그래도 운동하면 다 국가대표도 꿈도 꾸고 뭐 올림픽 나가는 상상도 해보고 다 해보는데 좀 늦게 했더라도 뭔가 그런 상상을 하고 있었다가 이제 현실적으로 그만두게 될 때는 사실 고민도 많이 하고 이게 맞는 걸까 정말 많이 생각해보고 했는데 일단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제가 또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또 바로바로 움직였거든요. 뭐 해보고 싶었던 이제 미국 가서 잠시 뭐 태권도도 가르쳐보고 싶었고 여러 경험들을 해보고 싶어서 도전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래도 또 따르게 금방 네 만족했던 것 같아요. 생산적인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뛴다고 하면 내 시간을 소비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뭔가 이 달리기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조금 좀 생산적인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뭐 시각장애인 같이 동반주나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서 달리기를 이제 정말 마라톤에 입문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결정적 계기는 사실 그거 때문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냥 조금 더 그러니까 혼자 뛰다 보면 아무래도 사실 PB 세울 때도 같이 뛰는 것보다 좀 힘들기도 해요. 타협도 되기도 하고 내 자신하고 근데 뭘 내가 좀 더 잘할까 했을 때 타협하지 않는 좀 정신력이라고 생각해요. 네. 딱 1년 만에 첫 대회였는데 우선은 당연히 뭐 긴장되고 뭐 이런 건 있었는데 어쨌든 첫 대회고 이제 주변에서 사실 조금 기대를 해주시니까 부담이 없진 않았어요. 근데 그냥 계속 즐기면서 뛰자는 마음으로 임했고 어차피 이제 거기 계신 이제 뭐 작년에도 입상하시고 이런 분들은 또 오래 달리신 분들이시고 하니까 뭐 내가 뛰어서 뭐 그냥 내 PB만 세워도 정말 잘한 거고 운 좋아서
포디움에 올라가면 더 좋은 거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뛰자 해서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운 좋게 2등을 할 수 있었어요. 3등 선배님하고 계속 같이 달렸거든요. 한 7km까지 계속 같이 달리면서 했는데 기록 만만찮습니다. 신지혜 2위 40분 43초 축하합니다. 예. 저희 그 마피아 밴드에 그 다른 분들이 되게 많이 나가셨어요, 한 번에. 근데 그분들이 다 같이 함성을 하면서 막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막 뭐 신청해 화이팅 막 계속 소리 질러 주시는데 그 함성 소리 때문에 상 받으면서도 제가 1위인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이 응원해 주셔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첫 대회인데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달리기가 더 제 성향과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태권도는 사실 상대방과 하는 상대성 게임이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이겨야만 이기는 게 태권도 경기인데 이제 달리기는 뭐 물론 1등, 2등, 3등이라는 순위는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심지어 그날 1위를 했어도 사실 순위에 입상하지 못했어도 내 기록을 그날 더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달리기에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달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윈윈할 수 있어서 네, 둘 다 세 명 다 네 명 다 좋은 기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결과를 사실 태권도 같은 경기는 같이 좋은 기록을 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코로나 때문에 그 빛나눔이라는 게 그 시각장애인 가이드 러너라고 하거든요. 이제 같이 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하고 같이 함께 파트너를 맺어서 같이 달리는 건데 이제 처음 딱 하게 된 계기는 빛나눔 그 봉사단을 하실 분을 모집을 이제 일시적이었지만 어쨌든 그거를 한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거 낼 건데 해서 바로 이제 신청을 하게 돼서 그때 이제 처음 하게 됐고 조금 정기적으로 일단은 한 달에 첫째 주 토요일 한 번만 훈련 받고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진부한 말인데 정말 얻는 게 더 많아요. 정말 같이 달리면서 많은 생각도 하게 되고 그분들은 정말 달리고 싶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달리시지 혼자 달리기 힘드신 분들이잖아요. 저희도 달리기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나 지금 잠깐 낮잠 자면 달리고 싶은데 그분들은 그 마음이 얼마나 더 간절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달릴 때 너무 고맙다 막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달리실 때 모습을 보면 정말 다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진짜 더 많이 얻게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래서 일단 저는 저희 집 앞이 바로 이제 도림천 안양천이라서 딱 저희 집 앞에서 출발하면 한강까지 합수부까지 딱 6km가 걸려요.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뭐 원하는 방향 뭐 가양대교 쪽으로 가도 되고 뭐 저쪽 국회의사는 아무 쪽으로나 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 상암이 너무 훈련하기에도 그냥 뛰기에도 최적의 장소인 것 같아요. 원했어요. 목표는 당연히 저도 취미지만 기왕 시작한 거 재밌으니까 좀 열심히 해서 마스터즈 최강자가 돼보는 게 제 목표고요. 네, 이제 천천히 정말 네, 즐기면서 정점을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달리기가 진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운동이잖아요. 내 몸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운동. 신발끈만 묶으면 할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하고 가볍게 그렇게 시작해보면 또 계절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운동이라서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뭐 여름에는 또 여름대로의 그 매력이 있고 비 올 때 뛰는 것도 너무 또 시원하고 또 매력적이고 또 그래서 달리기가 일단 저는 그렇게 내 몸만 가지고 온 계절을 또 느낄 수 있고 충분히 얼마든지 나 혼자만의 나를 넘을 수 있는 그런 재미도 있고 또 뭐 혼자 해도 재밌고 같이 해도 재밌고 이래서 달리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저 이런 말 하는데 너무 그냥 팔색조라고 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팔색조라고 하잖아요. 되게 다양한 매력이 있다고. 근데 그 러닝인 저한테 그러니까 달릴 주자로 해서 저는 그냥 되게 팔색주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각가지의 모든 매력이 다 있는 게 달리기라고 생각해요.